강의는요, 4차 산업혁명이 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앞으로 일으킬 것인지 그 얘기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. 사실은 어쩌면 이건 앞으로 올 미래가 아니, 앞으로 올 그런 닥칠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현실이 된 게 아닌가. 그래서 제목은 4차 산업혁명, 이미 시작된 미래, 이렇게 잡아봤습니다. 사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뜨겁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고요.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마 그 열기가 가장 뜨거운 나라가 아닐까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사실 놀랍게도요,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된 바는 없고요. 학계에서도 논란이 그저 일고 있을 뿐입니다. 아직 정의도 안 됐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? 그건 실제로 시장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, 이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라고 불리우던 은행, 뭐 대형 유통사, 방송국 전부 굉장히 크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죠.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리고 서유럽에서도 엄청난 위기를 이미 겪고 있습니다. 은행 사실 앞으로 10년 내에 50% 없어지지 않을까. 심지어 오바마한테 보고된 미래사회 리포트에는 2027년이면 마지막 은행이 문을 닫는다라고까지 적혀 있습니다. 또 방송도요, 미국의 소비자들이 벌써 50% 이상 유선 TV를 전부 끊고 넷플릭스 같은 VOD 서비스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. 또 유통, 앞으로 온라인 유통이 전 세계를 지배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회는 아주 튼튼하게 잘 구성되어 있다는 사회적 생태계, 소비 생태계를 갖고 있었고 거기 편입되면 참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다고 느껴왔는데 이 전제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거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닐까 싶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